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승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빙그레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빙그레.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다가 최근에 강하게 또 빠져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상승했던 배경은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철 되니까 덥잖아요. 이런 더위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이 지금 보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여름을 어떻게 보죠? 여름을 보통 6월부터 8월까지로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를 여름이라고 보는데 이제 추석도 끝나고 어떻습니까? 아직도 더워요. 아직도 열대야 상태입니다. 낮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상 35도 이상, 밤에도 25도 내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열대야 됐다가 열대야 안 됐다 하지만은 낮은 아직까지 덥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까지도 다 반팔 입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계속 덥다가 한달 남짓 잠깐 반짝 가을이었다가 초겨울이 또 빨리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보통 8월 말이면 끝난 게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제 9월 말까지가 이제 여름이 되고 그다음에 10월 한달 동안 잠깐 이렇게 가을이었다가 11월부터 다시 갑자기 추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점점 이제 봄과 가을이 짧아지면서 예전에는 뭐 사계절 상당히 뚜렷하다는 나라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여름에 상당히 많이 길어졌죠? 겨울은 상대적으로 뭐큰 차이는 없지만 여름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게 어떤 회사죠? 자, 빙과류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이 주가 보시게 되면 상승한 걸 다시 다 반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어떤 기업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유 및 유음료가 유음료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유 음료 되겠죠? 아이스크림 사업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냉장 품목군의 주요 제품으로는 바나나 맛 우유, 그리고 요플레 등이 있으며, 냉동 및 기타 품목군의 주요 제품으로는 투게더와 브라보콘 등 냉동 제품 판매를 주된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태 아이스크림을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스크림, 음료 쪽에 상당히 강점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나나 우유, 술 먹기 전에 바나나 우유 먹으면 조금, 속이 조금 편안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TMI였고요. 자,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11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빨리 찾아온 여름, 빙과류 음식료주 이틀 연속 강세란 제목입니다. 그런데 6월 10일이 했습니다. 요때 지금 최고가 찍고 이제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현재 어떻죠?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름에 더워요. 더우니까 어떻습니까? 맨날 물을 들고 다니고, 가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그 다음에 시원한 음료수 먹고, 예, 지금 뭐 이제 9월 이제 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한여름입니다, 거의. 35도 이상이니까 한여름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에어컨을 틀고 있고, 아직까지도 계속 더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한 걸다 반납했지만은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릴게요. 자, 해태 제과 식품과 크라운 제과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겠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 덕에 음식료 업종의 수혜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겠다. 해태 제과 식품과 크라운 제과와 빙과류의 대표 종목 중 하나인 동사가 동반 상승 중이다. 그간 전반적으로 빙그레 등은 종목이 급등했으나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해태제과 식품과 크라운 제과의 저가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종목이 강세를 보인 이유는 전국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는 등 여름 더위가 본격화되면서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에도 대구 등 경상권 일부 지역은 이날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그러니까 참 특이하죠? 자, 6월 초에 날씨 온도보다 자, 9월 말의 온도가 오히려 더 덥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지금 엘니뇨 현상 말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 북극권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의 그 빙하가 막 녹고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영구 빙하라고 하죠. 영구 얼음 쪽, 영구 동토층도 많이 없어지고, 자, 툰드라 같은 경우 러시아에 있는 툰드라 어떻습니까?
자, 거기가 영구 동토층인데 거기가 얼음이 녹습니다. 그래서 툰드라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 보면은 한여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지랑이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왜 아지랑이 올라오지? 한여름도 아닌데 날씨가 그리 더운 것도 아닌데 아지랑이 올라온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지랑이 올라오는 게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원래는 얼음으로 덮여 있어 가지고 그 땅 속에 천연가스가 묻혀 있어야 되는데 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얼음이 다 녹아버리니까 거기다 덮고 있는 쉽게 말해 이불이 없어지다 보니까 가스가 그냥 남아돈다는 건 가스가 그냥 올라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이 심하고 보다 보니까 뭐 파리 모기가 많아가지고 술록 같은 사슴 종류들이 상당히 이제 파리에 상당히 일을 먹던데 아무래도 이제 동사 같은 게 어떻습니까? 음료 그리고 아이스크림 만든다는 기회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거의 뭐 시원한 물 그래서 가게 가면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음료수 한쪽에 음료수 한쪽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다니면서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서 음료수 하나 먹고 이런 식으로 워낙 덥다 보니까 지금 9월 말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래 덥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차익실은 물론 나왔지만 충분히 기술적 반등과 노려볼 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권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3.8% 상승하면서 6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현재 권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1차 저항대는 67,000원, 2차 저항대 75,000원, 3차 저항대 84,000원, 그 위에 92,000원과 10만원, 105,000원, 115,000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115,0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권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62,000원, 2차 지지대 58,000원, 3차 지지대 53,000원, 4차 지지대 49,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35,000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가 최근에 팔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트레이딩 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28,000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기관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 사기 시작하면서 트레이딩 거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트레이딩 거나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순 매수에서 트레이딩 권한 전환됐고요. 기관은 반대로 순 매도에서 트레이딩 권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고 있고요. 보험도 최근에 사고 있고 투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사고 있고 연기금도 최근에 사고 있고 상호펀드는 트레이딩 권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금투, 투신, 연기금 보험 위주로 보시고요. 사모펀드도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동사 신용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3%입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동사의 최대 주주 지분율 보시겠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보고 있는데요. 동사의 최대주주는 40.8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좋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3,900억원대에서 올해 1조 4,500억원, 내년도에 1조 5,200억원 예상되면서 조금씩 계속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00원대에서 올해 1,200원대, 내년도 1,300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2분기 영업이익 460억원대, 3분기 650억원대, 4분기는 120억원대 적자 전환됐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210억원, 211억원 나왔고 2분기 같은 경우는 449억원 나왔습니다. 작년에 463억원 대비 올해 2분기 449억원 나오면서 약간 주춤했지만은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654억에서 올해 681억원 전반적으로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 4분기는 작년에 122억 적자에서 올해 70억 적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아이스크림 그리고 음료수를 팔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금 덜 팔리겠죠. 아무래도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4분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3분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654억원 대비 올해 681억원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과는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부채비는 3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동사의 영업이익률은 9.0%, 내년도 실적 기준입니다. 9.0%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1907원, BPS는 83,414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만 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상 EPS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본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예상 EPS 1907원입니다. 계산은 쉽게 11,0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1,000원이면 얼마입니까? PER 6배가 안 됩니다. PER 5배 때 구하는 거죠. 적정 밸류에이션은 PER 15배에서 20배 구간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보다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할게요. 자, 동사 매출 비중입니다. 자, 냉동 및 기타 품목군에서 56% 매출액, 냉장 품목군에서 43%, 그러니까 냉동식품에서 56%, 냉장식품에서 43% 매출액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위전 했던 게 2000년도네요. 올해가 2024년도니까 까마득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다 소화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부채비는 30%대, 유보율은 12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현대 해태 아이스크림이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기타 식품 빙과를 만든 회사가 있고, 나머지 전부 다 식품의 수입, 수출과 유통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그레 오늘 종가 6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주는 기관이 흔들어 오는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64,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65,000원대이고요.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은 빨리 찾아온 여름,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늦게까지 지속된 더위, 그래서 빙과류와 관련돼가지고 음식료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현재는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을 노려볼 만한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세대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3.6이기 때문에 과열권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5.0이기 때문에 과열권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75,000원, 2차는 84,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62,000원, 2차는 5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빙글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